애국으로 몸을 숨긴 아기 예수님. 도망왔어들 떠난 그날 요셉은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다려봐요. 목사들이 떠난 그날 밤 요셉은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해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으려고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가 그의 모태를 데려와 애굽으로 피해 내가 맞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놀라 벌떡 잠에서 깬 요셉은 마리아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는 못이 돌았어요. 헤롯 빨리 딸을 준비하자고. 헤롯 왕이 우리 아기를 죽이라고 한다고요? 안 돼요, 부들부들. 네, 알았어요, 부들.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품에 안았어요. 7호까지 어두운 밤이었어요. 요셉이 빨리 짐을 챙겨서 나기를 등기 싫었어요. 무서워요, 저희들. 7도 100번도 더 찾을 텐데 혹시 속인 채 건 아니겠까? 맞아, 요지 제야. 그대로 아기 왕인지 아기 코끼리인지 만나보도록 내기로 안 웃는 귀로 쓴 거야. 잡혀진 놈들. 그렇다면 그냥 포기하시. 나를 해도 망이지 아니지. 해로망는 군사들을 불러 명명했어요. 여봐라,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나신 모두를 찾아내 죽어라. 모두를 핵심했다. 이유가 뭘까? 공부해도 물어봐. 그럼 나도 죽을걸? 회록 먹는 자매들 때문에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그 부분은 통곡을 안은 찔렀어. 아, 언니. 언니, 얘 죽어라. 흐, 이놈들아. 자지라, 날 죽어라. 흐, 아가, 우리 아가. 표는 이미 베드리면서 무사히 빠져나온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되고 예금을 향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아니, 통곡 소리나 나는데? 집에서 안전하게 지냈어요. 조기 교육도 좋은 교육 나름 비춰보내죠. 그래서도 어이없다고요. 웃고 있잖아요. 호호. 생각해보니 아무 얘가 너무너무 오버해놓고 히히. 언니나 발 모습에도 큰 성장해봤어. 다시 나타났어요. 모세바 일어나. 와, 아기가 그 모체나 데리고 거기 이스라엘을 들고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자들 죽었습니다. 언니 이스라엘에서는 달렸던 헤롯왕이 주차 이스라엘 세 아들 나뉘어졌어요. 이슬, 아칼라우와 유대는 그리고 세마약이 다소 헤롯을 안다. 헤롯의 2세가 돌아와 다 들었죠. 헤롯 빌림 2세, 그리고 갈릴리, 헤롯 안비다, 나시렛, 사마리아, 아프리오, 예루살렘, 유대 바르라미 임에서 삼아 베드라.
마리아, 베드로가 살수 없게 됐대. 그러면 이 어때죠? 그날 밤 요셉의 꿈이 아니면 지시로 요셉과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에서 살아라. 그래서 가족은 그냥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어요. 잘 왔네. 정말 다시 만나 반가워. 우리 허허. 어머, 내가 아들이고 잘 챙길 거야. 이름이 뭐니? 예수입니다. 어르신 청년이군. 건강하시군. 인군 당당이입니다. 요새는 또 목에 겉자도 계실 거라고 할머니는 그의 몰라진 매일 오셨어요. 또 읽어줄게요. 성경에 계신 소녀 예수. 나사렛에서 정착한 요셉은 다시 목숨의 일이 시작했어요. 낑낑 딱딱. 런던에 흘러도 아버지 요셉을 이해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낑낑 예수야, 저기 망치점 이리 갖고 오라. 네 아빠, 저 할머니 또 오시네. 슥슥. 유일장이 뭐라고 했지? 네, 유일장이라는 우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애굽에서 보내던 기념의 기절합니다. 그렇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와, 우리 예수 정말 형수 박사네. 하하, 이건 목수 아니, 목수는 나고 목사님 해도 충분하겠걸? 예수야, 우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아니? 알마 유월절 축제는 거잖아요. 하, 예수는 역시 박사니까 박사는 하나님의 독박이다 생각나네. 예수님 좁은 길 수많은 순례에 꽉 찼어. 바리바리 언제나 다른 나라의 집에는 뭘까요? 그리고 말이요, 다빈방의 다른 나라는 너 가나 집에. 우리 어쩌다 이곳은 대부분 성경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시지 말씀. 우리는 구원하신 메시가 오선스만 좋은 주냐?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야, 뭐하니? 얼른 오지 않고. 네, 아빠 가요. 네, 가요, 아빠. 예수는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또 저기 저우냐? 우리 메시야? 에이, 설마. 일주일 동안 축제가 끝나자 사람들은 그가 집에 향해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축제였어요. 그래요, 요셉. 돌아오는 습관은 꿈 같아. 생선도 먹기 조심히 가시오. 잘 가시오. 내가 봄에 또 모시자. 헤어놓은 가을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요셉 예수가 안 보여요. 두디번 들친구가 얼려오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볼까? 그들은 이래 모두에게 보여지지만 어느 곳에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랑요? 아니네요. 우리도 못 봤어요. 그렇다면 어디 갔지? 어디 있는? 안 보여요. 저런 척척. 마리아는 심장이 먹을 것 같아요. 오, 하나님의 당신이 귀한 아들이 저희가 잃어버렸습니다. 절룩. 혹시 아직도 예루살렘인데 내일 있는 건 아니갈까?
급히 애주자님으로 돌아간 교수는 동안 아주 작은 딸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 하느님, 설마 이것도 당신의 뜻이 아니겠죠? 흐흐. 혹시 성전은 내 건 아닐까? 성전으로 간 요셉과 마리아는 기뻤어요. 예수님 이곳에 있는 거였어요. 예, 예수야,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고통인지 찾았는지 아느냐? 왜 절 찾았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이 무엇이었나요? 보문과 보호의 선생님들, 그런가 보. 요셉과 마리아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집? 여기도 당신이 지었어요? 아니야, 난 예수에서 있는 집 한 채 뿐인데, 예수님은 자기 하느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니 예수야? 우리가 말씀드린 바 하늘에 대해 우리랑 토론 벌였소. 주의들, 대체 정말 성경 박사로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해 답변에 진짜 꽤 나아 있던 중이었어요. 그 후 나세에서로 다 돌아온 예수님은 부모님 성장하셨어요. 알겠지, 예수야? 네, 아버지. 예수님은 지혜롭기 너무나 낮과 다르다. 아주 특별해, 특별해. 설마가 예수님은 그 지혜가 자라갔어도 하느님의 사람들이 더욱 사랑했어요. 성장하신 몸보다 낫단다.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문제기는 성경책 같으러 말이야. 제 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 드네요. 꿀이네요. 우리는 성경 때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최선이야.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